오윤아가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해 집을 이사하고 홀로 서기 교육에 돌입했다. 2월 19일 방송된 KBS ETV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67회에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미니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엄마 오윤아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오윤아는 새로 이사한 집부터 공개했다. 앞서 아들 미니가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이 있는 집으로의 이사 계획을 밝혔던 오윤아. 그때의 말처럼 새로운 집은 눈이 오는 날 눈오리를 실컷 만들 수 있는 마당이 있는 3층 집이었다. 오윤아는 절친 배우 엄지원에게 랜선 집들이를 시켜주며 시청자들에게도 집 곳곳을 구경시켜주었다. 먼저 1층은 주방과 거실. 트렌디한 배치 주방은 깔끔 그 자체였는데 편스토랑의 진심인 만큼 프로그램 맞춤으로 아일랜드로 바꿨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오윤아는 좁아 보일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더라고 자랑. 이어 이대나 놓은 냉장고도 보여주었다. 널찍한 거실은 이전 집에서 쓰던 TV와 소파가 그대로 자리에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엔 에탄올 벽난로도 있었는데 오윤아는 이 벽난로로 인해 이사 첫날 화상을 입은 사실도 고백해 걱정을 안겼다. 오윤아와 미니의 사진이 걸린 복도 벽을 지나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왔다. 오윤아는 이 계단 덕에 미니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며 3층 집으로 이사 온 이유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오윤아는 미니가 1, 2, 3층을 고루고루 잘 왔다 갔다 하더라. 성공적이다. 얘가 제 방에만 있음 어쩌나 했는데라며 감격을 드러내곤 맨날 뛰어다닌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금 살이 좀 빠졌다고 말했다. 2층엔 오윤아의 방이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엔 노력의 흔적이 잔뜩 담긴 대본이 쌓여있고 장식장엔 그동안 수상한 트로피들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은 깔끔하게 정리돼 감탄을 자아냈다. 샹들리에도 눈에 띄었다. 지난 집에서 오윤아가 버거워할 정도로 많았던 집은 팬트리에 전부 접혀 정리돼 있었다. 이는 계단을 오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한 배치. 3층은 미니의 방이었다. 3층에 있는 테라스는 여름의 수영장으로도 바꿀 수 있었다. 방은 노래방으로도 변신이 가능했다. 이렇게 직소개를 마친 오윤아는 새 집 첫요리로 미니 몸을 위해 다이어트 음식을 해보겠다고 나섰다. 앞서 오윤아는 미니의 새해 목표로 10kg 감량을 세운 바 있었다. 오윤아는 미니만을 생각하며 키토김밥, 콩가루김치 부침개, 매생이 달걀말이, 냉장밥을 하나하나 클리어해갔다. 이 중 냉장밥의 경우 일반 밥보다 칼로리가 2분의 1 낮았다. 이어 오윤아는 미니 홀로 서기 교육에도 들어갔다. 미니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혼자 치는 법, 즉석밥 돌리는 법, 보일러 켜는 법, 여기에 더해 오윤아는 미니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외우고 있는지, 112와 119 번호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오윤아는 이런 행동의 이유도 밝혔다.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5일 정도 울었다는 것. 오윤아는 스튜디오에서도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더니 나이가 있는 자폐 친구랑 단둘이 산 거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방치한 상태에서 1, 2달을 같이 있다가 길거리에 나온 거다. 그런 기사를 봐서 무의식한 중에 그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윤아는 확실한 미니 교육을 위해 미리 영상까지 촬영, 반복적으로 미니를 홀로서기 교육시키려 했고 이를 내내 지켜보던 이지혜는 최고의 엄마. 미니도 저런 대단한 엄마를 만났다는 게 복이라며 극찬을 거듭했다. 엄마도 감동한 위대한 엄마 오윤아의 모습이었다. 무단 전재 앤드 재배포 금지.